두 달여 전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갑자기 내려온 방화 셔터에 9살 홍서홍 학생의 몸이 끼는 사고가 있었는데요. 서홍이가 아직도 의식불명 상태인 가운데 간병비 등으로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어가 서홍이 부모는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. 신은정 기자입니다. 지난 9월 30일 아침 8시 반쯤 김해의 한 초등학교. 학생들이 한창 교실로 향하던 중 복도 천장에서 갑자기 방화 셔터가 내려왔습니다. 2학년 소홍이는 친구를 따라 셔터 아래를 재빨리 지나가려 했지만 그만 빠져나오지 못해 목 부위를 눌리고 말았습니다. 갈까 말까 한번 망설이고 그다음 더 내려올 때 밑에 기다가 들어가는데 가방이 그 셔터에 이제 걸렸거든요. 그리고 두 달 반. 서홍이는 병상에 누워 가느다란 숨만 들이실 뿐 의식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.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강직을 풀어주고 각종 치료를 받으려면 24시간 간병인의 손길이 필수입니다. 하지만 학교 안전공제회에선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비만 지원하고 있어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어가는 간병비와 각종 소모품비는 고스란히 가족의 몫입니다. 저는 소홍이만으로 이렇게 챙기는 것도 힘들거든요. 근데 전 당연하게 다 되는 줄 알았었어요. 어떻게 기저귀 물티슈 값도 안 된대요. 사고 후 경찰은 방화 셔터 결함이나 조작 실수 가능성에 대해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. 이 때문에 입건된 사람조차 없어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. 안타까운 사연에 친구들은 정성스런 편지로 서홍이의 회복을 기원했고 교직원들과 인근 학교에선 십시일반 정성을 모았습니다. 전국에서도 조금씩 성금이 모이고 있습니다. 송이한테 빨리 낳아줘서 다 같이 놀자라고 적었어요.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뜻밖의 사고를 당한 서홍이. 하루빨리 일어나 친구들과 뛰어놀길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응원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.